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윤영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쇼킨 5X라지의 윤영신입니다. 아니, 저희가 제가 시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매출이 5배가 늘었든, 유튜브 구독자가 5배가 늘었든, 네. 무언가가 5배가 늘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와우. 그럼 딱 전에. 그러십니까? 네. 뭐가 5배가 늘어났습니까? 저는 우리 폴카 이은경 대표님이 제가 유튜브를 모르고 그냥 영상 한 두세 개 올라와 있을 때 영상 편집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편집을 해서 어떻게 올리고 이런 걸 알려주셔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구독자가 한 500명이 안 됐을 때였는데 지금은 1년 반 정도 제가 유튜브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3,500명 가까이 됐어요. 3,500명? 그리고 유튜브 수익을 본 지 1년 넘었죠. 1년 넘었죠.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아까 돈 많이 들어옵니까? 아까 봤죠. 슈퍼챗이 1년 반 안 됐는데 슈퍼챗으로 많이 버는 사람에 비하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800만 원 정도 보니까 1년 만에 슈퍼챗이 영원에서 800배가 늘어난 거군요. 영원이었는데 구독자도 500명 정도 미만이었는데 1000명 이상부터 수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구독자도 1년 만에 3400 몇십 명으로 늘고 수익이 발생이 되면서 1년 동안 800만 원의 슈퍼챗 그 후원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익이 아마 1000만 원 넘을걸요. 그렇게 하면 거의 그 계좌 후원도 조금씩 해주시고 하셔서 아마 1년 조금 넘는 시간에 우리 이은경 대표님이 그 동영상 어플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썸네일 하는 거 하고 썸네일로 넣으시고 윤영신 TV 그 방송을 어떻게 언제 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일요일 밤 8시 매주 일요일 밤 8시 하는데 윤영신 TV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라이브 생방송을 하는데 그 라이브 생방송 하는 거 뭐 이렇게 채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다 우리 폴카 언니가 어떻게 동영상을 편집해서 썸네일을 어떻게 해서 알리고 이런 거를 영상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런 거 동안 메이크업 같은 거는 우리 폴카 언니랑 같이 방송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3,5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연예인 활발한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배보다 사실은 더 창출이 된 거죠. 영원에서 1년 넘는 그 1년 반 사이에 돈 1000만 원에 가까운 유튜브 수익을 봤으니까 굉장한 발전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고요. 쇼킹을 나갔다 와서 사람들이 윤영신 TV를 통해서 저를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아마 이은경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해봐라, 유튜브 이 채널을 이렇게 올려봐라 이런 거를 안 알려줬다면 제가 그때 시작을 안 했다면 지금 아마 쇼킹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못했었겠죠. 그리고 제가 노래가 좋아요 나갔을 때도 유튜브 방송을 보고 KBS에서 섭외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다 제 덕분이군요. 네, 맞아요. 우리 폴카 이은경 대표님이 제 유튜브의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도 감사드리고 그래도 오늘은 또 보험을 또 요즘 또 막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하여튼 공방도 하고 가입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돈은 맨날 없지만 그래도 벌어가지고 어차피 돈은 맨날 없다. 맨날 없어. 그래서 꺼내고
이렇게 금방 쓸 수 있는 은행은 안 돼서 저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적금형 보험을 가입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5년 후에는 수억 원에 모아져 있으십니까? 수억 원은 아니죠. 5년 후에는 수천만 원 정도? 5년 후에는 천만 원이 모아져 있을 겁니다. 원금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 형편에 맞게 5만 원부터 시작해, 10만 원부터 시작해, 20만 원부터 시작해, 너는 천만 원부터 시작해, 이렇게 단계별로 잘 알려주셔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게 시작을 하게 하고. 아, 한 달에 천만 원씩 넣었어야 되는데 아쉽군요. 근데 이제 제가 가수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해서 많이 출연료가 많이 오르면 네. 또 더 들어주세요. 하나 더 넣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야죠. 그래서 오늘 또 보험도 들고 청아 로타리 가서 또 바다에 가서 기부도 하시고 기부도 하고 예쁜 스카프도 우리 포카 언니한테 기부해서 선물도 산 겁니다. 친구에게 모자도 하나 기부금으로 돈 벌어서 기부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런 거 선순환이죠. 사회 선순환을 많이 알려줘서 제가 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5배, 10배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에는 한 20배 포카 언니한테 배운 걸로 20배의 수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저에게 많이 사주시고 당연하죠. 여러분 항상 가수 윤영신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또 일단 우선 건강하게 맞아요. 재미있게 즐겁게 네. 일하시는 거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